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오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하. 야,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 안녕하세요. 세상에. 아, 정희 씨. 네네네. 아,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 제가 신곡이 나와서요. 네. 좀 신곡 좀 좀 네. 히트시키고 싶어서. 스타내고 싶어서? 예, 예, 예. 그래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와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그렇죠? 네. 찾아오는 가슴보다 떡상 시켜주는 스타제조기 코러스계의 아이돌 확대야 양미리. 묘한 코러스! 안녕하세요, 우리는 코러스 대지 유랑단! 뭐야? 그래! 야, 이걸 따라해! 이걸 따라해! 야, 이게 몇 아니요. 주간의 스타들의 야, 등장이냐? 아, 뭐야, 오늘 자, 뭐 누구시죠? 인사 좀 해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누구시죠? 네, 가수 정인입니다. 가스 장인이라고요? 아, 가스 뭐 도시가스에 부탁 가세요. 아, 정인이요. 가스 그래, 정인 씨야. 정치인이라고요? 아니, 뭐야? 아, 정치인 나가세요. 우리 중립이에요. 우선 이렇게 봐도 나가세요. 무슨 그런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야? 우리 그래 둘이 항상 붙어 다니는 그래. 아니, 그 정치인 아, 나가세요. 뭐 하시는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야? 그래, 유명한 분이 당연히. 뭐 하시는 분인데? 또 남편이 네. 조정치. 아, 정치인이야. 정치인 나가요. 나가. 몰라. 우리 중립이야. 나가. 몰라요. 그냥 광대들이에요. 그래, 나가. 뭐 하시는 거야? 아이, 남자 가수는 김나박이고 어이. 여자 가수는 거알백정. 거알백정이 정한이야. 이 사람이 정이라고? 어어. 거알백정 나도 아는데? 안다고? 알지. 거 누구야? 거미. 알. 알리. 백. 백지영. 정. 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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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정상수예요? 아, 나 그거 빼는데. 나 정상성인 줄 알았는데. 정특이 선수잖아. 선수님 아, 그분 아니고 그럼 우리는 정인 씨 아니야? 정인 씨. 우리 전혀 모르는데. 아니, 둘만 모르지.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아, 이 선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야, 대답을 아무도 안 하네. 조용해. 이렇게 다 조용한 거 처음 봤어. 이거 몰라. 아니, 혹시 뭐 이분 뭐 노래 중에 아시는 거 제목 한번 얘기해 봐요. 야, 야, 어쩜 이렇게 엄청 나온다, 엄청 나. 아니 한 명도 얘기를 안 하냐, 어떻게? 조용해, 오랜만에 도서관 분위기 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몰라, 몰라. 우리 전혀 다 말했잖아 지금. 자,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네,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서로 폼을 찾던 숱한 밤들도 두근대던 새벽도 다 흩어졌나요? 내겐 살아있는데 살갈 깊숙이 가슴 깊숙이 달라붙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황태야, 노래 어떠니? 별론데. 그래, 왜 별론니? 아니 뭐 저 정도는 뭐 누구나 다 부르잖아. 아니 근데 목소리 쿠세가 너무 심하네. 쪼가 상당히 심하네. 야, 쿠세한테 쿠세라니. 목소리 쪼 천지야, 쪼 천지. 쳐버리겠다, 심하. 아, 웃음밖에 안 나온다, 야. 기본적으로 이게 두성, 흉성 막 이렇게 섞어가면서 근데 고음이 올라가다 말아요. 이건 이런 고음은 뭐야. 여기 있는 사람 아무나 그럼. 내가 시키면 다 올라가지.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네? 올라가. 아, 이거 아무나 올라가. 황태 내가 시켜봐. 내가 거짓말이니? 아, 잠깐, 저 여자 시켜보자. 누구? 저 여자, 저분. 어, 저 아무나 시켜보자. 벌써 아, 얼굴 빨개지시는데. 앙고라 세타 저분 체형이 정희 씨하고 비슷하니까 아, 한번. 진짜 정희 씨 비슷하니까. 어. 아, 혹시 그 정희 씨 노래 가능해 혹시? 네, 네. 아, 그래요? 아, 들어보자 한번. 가만. 아무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걸 좀 보여주자고. 다 돼, 다. 음악 주세요. 흩어졌나요? 내겐 사랑 있는데 살갗 깊숙이 가슴 깊숙이 달라붙어 있는데 지워지지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무나가 아무나서 되지. 뭐 우리가 무슨 심어놨단 얘기예요. 아 됐어 됐어 기분 나빠 이런 얘기 하지 마. 아, 아 그럼요. 진짜 죽게 진짜. 이런 거 다 돼. 나까지 되겠다. 야 너가 된다고. 마이크 좀 보세요. 줘봐. 야 말도 안 돼. 아니 말도 안 되는 애라 그래. 이런 가벼운 노래들은 야야 아, 18키 올려. 18키 18키 올려. 야 18키가 어딨어. 야 18키 올려. 쭉쭉 올리라고 형 되잖아. 올려 최대한 마이크 돌려. 하나 둘 셋 셋 셋 셋 와. 그렇지. 자 좋아요. 빨간 깁스키고 내가 치고 들어간다. 음악 줘. 가사 주세요. 내가 깊숙해서 쪼잔하고 나로부터 있는데 지워지지 않는데 와, 와 좋은데. 대박. 야 대박. 이거 이게 곰이야. 어떻게 목소리 안 돌아오면? 야 목소리 이거 어떻게 되냐? 돈 주면 돌아옵니다. 와 이게 프로예요. 야 야 곰 아무나 해도 된다. 정인 씨가 그냥 나오신 게 아니라 신곡이 또 나오셨대요. 아 신곡이 나왔어요? 네. 신곡 제목이 어떻게 돼요? 신곡 제목이 갑이에요. 갑. 갑이요? 네. 야 또 갑질을 하시겠다. 그 갑이 아니고요. 그 받침이 비옵시옷. 뭐요? 아, 우리한테 지금 비옵시옷을 얘기해. 어, 나 이거 안 해. 나 이런 못해. 보석.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받침이 비옵시옷이라고. 그치 그치. 아, 받침. 보석. 부산. 어떤 곡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이 곡은 사랑을 너무 계산적으로 하는 남자.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여자가 헤어져서 헤어지고 나서도 그저 잠깐요. 네. 그런 노래입니다. 네, 박수 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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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예, 너무 좋다 뜻이 완벽한 곡이네요. 예. 예. 근데 우리가 또 들어봐야지. 그렇지. 그 갑 저희가 제대로 치러드릴게. 아. 보여드리자고 하면 돼. 오케이. 안 꿈과 한번 가자. 자, 한번 만들어드리자. 준비해주시고 음악 주세요. 오늘 실력 제대로 발린 정인의 신곡 갑 들어간다.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세볐지. 두 개를 받고 세 개를 세볐지. 그걸 계산해 본 적은 없어. 손님 계산하고 하셔야죠. 어? 저 새끼 뛴다. 잡아! 그냥 사랑을 했어.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 사랑한 하루하루였어요. 할머니가 한국분이십니다. 그런 나를 신영일이 고백을 떠난다. 10년이면 오래된 거 없지. 항상 마음이 바뀌고 있다 생각은 했지. 만두 내가 줬던 사랑이 몽클 패딩 값을 매겨본 적은 없는데 정가 330만원 많이 부족했나 봐요. 몰랐겠지만 그걸 잡아내서 나는 어떤 값을 이런 궁도 치러야 하. 이어 블랙 뚜껑 할 타고 자 코가 자라서 모자라서 코가 자라서 날 떠나가나요. 이렇게 되죠. 무엇을 더 줘야만 남아있을 건가. 이어 소수정 우린 사랑의 값은 정석이는 다 있어. 쿠팡에서 사면 할인받아 60만원 살 수 있지. 형님 사실 저 이사했는데 청소기가 없습니다. 다이슨 청소기 사주시게 부담되니까 다이슨 3분의 1 가격인 차이슨이라도 사주시면 제가 가도 말하고 있는데 이씨. 자 소개하겠습니다. 본인만의 색깔로 독보적인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 중에 가장 멋있는 뮤지션이죠. 육아면 육아 음악이면 음악 모든 방면에서 최고인 정인 남편 조정치. 어렵게 모셔놓고 장난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음악의 리듬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고 어떤 모습보다 무대 위에서 음악과 함께 하나 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정수리 원이 보이지.
장난 그만 치고 마지막은 정말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들고만 있어도 웃음나게 하는 존재죠. 젊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고 특히 10대 20대들이 즐겨 찾는 영상의 주인공이죠. 정말 상키스 꽃발 냄새 다른 분이자 사랑의 값은 감사합니다. 대체 얼마인가요? 오 그대여 알려줘요. 내가 가진 건 이게 전부인데 이걸로 픽스시켜. 어쩐 일이세요? 아 이번에 신곡이 나와서 네. 코러스 좀 받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찾아오는 네. 가수마다 떡상 시켜주는 사제주기 코러스 게이 아이돌 확태야 이양미리 묘한 분위기 코러스 안녕하세요 우리 매직코러스 유라입니다. 한마디 활동 생중을 하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예 연습을 안 했네. 야, 잠깐만. 대단한 놈이야. 네? 뭐야 이거 양민이가 아니잖아. 아 오늘 양민이 저 출산일이어가지고 못 왔어. 어? 유부남이었어? 아니 양민이 그 개가 새끼 난다 그래가지고 오늘 못 왔어. 용미리 데려왔어. 용미리. 아 용미리. 어 양미리 급한 일 있고 용미리 데려왔어. 아주 급하게 데리고 나왔네. 어. 불만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투덜거려. 아니 불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지. 아니 어차피 이거 쉽게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형태 양미리? 그냥 올라와가지고 게스트 모르는 척하고. 그냥 뭐 여기 갑질 좀 하다가 게스트들한테. CJ에서 그냥 10일날 돈 들어온 거나 그냥 어? 아, 그거 받아가지고 정수기 어. 내고 어? 그렇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가 아니고 이 코너는 하기가 정말 이지 쉬운 거 아니냐고. 야, 그래서 용미리 섭외한 거야. 아니 지금 송민호 씨 한마디도 못하셨다 지금. 누군데? 아 일단 인사부터, 몰라. 아예. 인사부터 나눠주셔. 안녕하세요 송민호입니다. 아 박수 소리 봐라 박수 소리 봐. 누구라는 거예요? 이름? 이름 못 들었어. 뭐라고요? 송민호입니다. 송어요? 아니, 민호라고요 민호. 아 미나리? 아니요 송민호라고 마이노. 아 송호의 그 미나리를 많이 넣고 이렇게 마이노. 어 미나리 마이노라고? 아니요 마이노 마이노. 도미노? 마이노. 민호. 키위예요 머리는? 그 뭐예요? 갑자기 머리를 왜? 아니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지. 아 왜 몰라 지금 다 아는데. 아니 랩으로 엄청 유명한 분이라니까. 에? R.A.P.를 한다고 당신이? 어, 뭐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아니 그럼 좀 아니 봅시다 일단 그럼 랩 실력을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아, 뭐 재질 만져 음악 주세요. 어 음악 주세요. 이제. 가버려 커빼기도 보이지 않게 이름도 바꾸고 성형도 잔뜩 해서 혹여 잔뜩 채 널 찾아다닐 때 코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게끔 들이받아다가 포기하게 아니면 우린 다칠 게 뻔해 여지 주지 말고 커트 그 기억은 편집 증이 되려 해. 아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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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솔직히 말해봐 어땠어? 별론데. 아 이건 전혀 너 약간 그 사비 부분이 약간 비호감인데 이게 스토리 같은 게 크레센도를 전혀 쓰지 않고 있네. 아니 랩이라는 게 그냥 뭐 좀 일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가던데 갑자기 중간에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람들 놀래 경기 일으켜 놀래잖아 앞에서 그럼, 지금 에? 신생아들은 못 듣지. 아 됐어 그냥 이상한 줄 하나 있고 완전히 그래. 나는 어 이게 겉멋만 들어가지고 아닌 것 같아. 아이 꺼져. 야, 가. 안돼. 꺼지라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감독이 왜 남의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똥을 뿌려. 어떻게 그 전까지 하죠. 이건 싸가지 없는 행동이야. 이게 꺼지라니. 이거 바로 전 단계까지 해야 돼. 마지노선은. 아 그럼. 데스토는. 아 됐어. 이상한 쪽으로 했고. 겟아웃. 겟아웃.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가면 전까지 해가지고 랩 못한다고 무시해야지. 됐어. 랩 너무 못하고 일단 가만히 있어. 알았어. 이런 건 아무나 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다 해 시키면은. 아니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다 해. 다. 아. 형 맞잖아.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카메라 감독님이 더 잘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진짜로. 막내지. 아니, 거기 지민식 감독님. 지민식 감독님? 예. 네. 아, 한번 보여줘요 그래도. 아, 해보세요 그래. 한번.
마이크 한 번만 갖다 줘보세요, 저희 감독님의. 뭐야? 아니 카메라맨님한테 랩을 왜 시키는 거야 갑자기? 아, 그럼 한번 비트 주세요. 드랍 더 비트. 아. 아무나 다 한다 진짜. 아, 그냥 해봐요 대충. 예. 드라돌아 갸비 서리 노래가시 디스피스 일찍 에. 뭐야? 하나 두 어머니 태어난 페이 어처럼 같이 일진 피스 이런 사람아 보면 아마 직업 직함돌아 핑나는 직업 파츠마저 파헤치는 애쇼 기절하는 키나는 LAO 가르치지 그만 끊어 KO 비딩 가득 페이지 필링 바 레이지 킬링 나쁜 메이지 나라까지 비비 따라 내지 깊이 따라 테스트 미리 타임 트레인 야!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아, 쇼미 나오셨던 분 아니에요? 아니야 전혀 그냥 평생을 지미집에 몸담은 사람이야. 아니 뭐야? 진짜로 평생을 그냥 출근부터 퇴근까지 이것만 잡고 계신 분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촬영하시죠. 저거 타고 강변북로도 타던데 이렇게. 타고 아무나 타는데니까. 아 되네 진짜. 누가 보면 짠 줄 알겠네. 아, 이거 짠 거 아니에요? 아이 전혀 아니야. 짠 거 같은데? 약간 기분 상한 거 같은데 잘해가지고. 그러면은 네. 뭐 관객분들 중에서 아무나 하면 이렇게 지목을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어 가능해요? 손 한번 드실 분 있나요? 진짜 만약 프리스타 저 뒤에도 계시고 이거 봐 자. 힙합의 민족이라니까 앞에도 계시잖아 혹시 이 사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못해도 상관없을까 한번 네, 뭐 그냥 가볍게 네. 마이크 한 번만 갖다 주세요 예. 어, 가볍게 네 비트 주세요 요즘 예. 랩하는 사람 되게 많아 예 벌써 느낌이 쑥스러워하잖아 벌써부터 그러니까. 내 I'm stable. What's the next chapter? I don't care. 걱정하지 마. 2021. When I wake up, 맞춰 나의 분할하는 케이스. 난 내에서 부정하네. 지금 내 위치 메이저. One, two, three. Keep up with the world. The top. 위로 올라가. I'm gonna let you stop. 사람들은 원해. You ready? 새로운 무대. 박대를 쪼개지. You lose through. Who's the next level?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는 끝났어. 난 마치고 떠나. Luxury travel. Okay. 뭐야? 아니 근데 죄송한데 뭐 개인 방송이에요? 왜 카메라를 보니 것처럼 써? 멈췄어 그냥 뭐 아, 나 배우면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그냥 고등학생인데요 어, 고등학생이야 뭐 이거 봐 그렇다니까 이 힙합의 민족이라니까 와, 아무나 다 하는 실력이야 이거 아무나 영희룡 진짜 놀랍네요 그치? 네. 내가 얘기했잖아 합격 목걸이 드려야 될 것 같아 진짜로 다 한다니까 아 심지어 제스도 잘해 그래 원래 다 하는 거야 뭐야 아니 오케이 이상해 우리가 그러면은 프리스타일 혹시 되나 광태? 형 나 근데 랩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아이 아니, 괜찮아 크로스만 넘는 나 아예 몰라 랩을 나 트로트만 좋아하는데 아 그냥 해봐 그냥 뭐 제시어 하나 듣고 그냥 느낌대로 그냥 프리스타일 하면 되는 거야 제시어? 뭐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해볼게 아무나 던져주세요 제시어 제시어 뭐 할까요? 아무거나 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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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민호? 아 오케이 민호? 오케이 저로 가 서해에 사는 민호? 오케이 민호 오케이 민호 예? 위너 아 위너 아니고 아니야 오케이 그 물고기 위너 아니고 위너 아 깜짝 놀랐네 아 지금 노량 시연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너무 냄새가 저런 분들은 딕션이 안 좋으니까 힙합을 못 하는 거라니까 그렇지 아 근데 이게 리얼리티니까 이게 리얼리티니까 위너 들어간다 위너 치아 방송 구글 컸다 후배들이 찾아온다 위너가 보내 내 눈을 마주치고 수줍게 인사를 건네 본다 안녕하세요 우린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만 팔도 강사 코러스 해보세 세 안녕하세 이거 봐 대단하네 이렇게 하는 거야? 프리스타일이네 몇 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뭐 해볼까? 다른 거 또 뭐 이번에 민호? 개차반? 오케이 개차반 그래 개차반 요 원 투 원 투 쓰리 포 코빅 대기실에 개차반 최성민의 주먹으로 턱으로 돌 돌아간 턱주가리 밑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수줍게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매직 유랑단 한 많은 발도 강사 코러스 해보세 세 안녕하세 야 하루 종일 하겠다 하루 종일 하겠어 음원 미션이잖아 이게 야 잘하네 프리스타일 된다니까 되네. 이런 식으로 쇼미 나가면 다 1등이지 아 랩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그러면 나도 했으니까 용미리도 한번 보여줘 아니 내가? 응 잘하는 걸로 아니 그러면 프리스타일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뭐 검증이 됐으니까 그렇지. 이게 또 쇼미 보면 디스 배틀 하잖아요. 디스랩 같은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디스랩. 좋다. 넌 큰일 났다. 아, 저요? 네. 비트 주세요. 질질 짜지 마라. 아니 어린 놈이 머리를 염색해가지고 아주 보자마자 선글라스 같은 거 써가지고 방송 오는데 맨 눈으로.
그렇게 아니야. 쎄. 아니 어딘데 맞춘 소리. 라인을 맞춰서 안녕하세요로 끝내야지. 아니. 아 미안합니다 마이노.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정민호 씨 미안해요. 네. 아 그럼 대호 혹시 아니 잠깐만 혹시 근데, 프리스타일 한번 아 이 정도라면은 저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를 한다고? 이 정도면 아니 이런 거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하는 건데요 뭐. 그래? 그럼 네. 우리가 제시어 던져주면은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럼요 어떤 제시어든 가능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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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 던져줄게. 응. 대선. 오케이. 너 너무 쉬운 거 던져준다. 제일 쉬운 거다. 너 너무 쉬운 거 던져줘. 진짜 쉬운 건데. 갑자기 대선. 어디서? 그거 아니 너무... 대선 왜 못해? 어,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탁자를 펼치고 대선 소주를 잡고 건배를 건네고 눈을 마주치고 수줍게 인사를 건네다. 안녕하세요. 잘하네. 한마는 팔뚝 강사 코르스 해보세. 세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야. 대선 아 다르네 역시. 대선 뭐 어려운 거 없잖아. 얘 울겠다 울어. 이번에 또 신곡이 나오셨다니까 한 수 가르쳐 줘. 어떤 곡이에요? 어떤 곡? 신곡 탕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제목이 아... 약간 비호감인데. 약간 밋밋하다 맹탕이다 맹탕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돼. 이거 제목부터 약간 밋밋해가지고 가사가 그래. 완전 이거 안 돼요. 이거 비호감 그 자체. 그래. 좀 도와주세요. 오. 위조 집회네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 알았어. 자 일단 오케이. 무대 안 끊고 한 번에 간다. 주고. 알았지? 오케이. 음악 주세요. 도미노가 스타가 되고 싶다고 신곡 탕을 들고 싸이 코러스를 찾아왔다. 맹탕 같은 도미노의 노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영어 코러스를 준비했다. 다들 귀 열어라 영어 코러스 들어가자. Well, okay, so what 는지 혹시 우주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영어로 what the fuck say 잘 안 들려. What the fuck? What the fuck? 계속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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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근데 지 어떻게 공략하면 되니 야식 공부 언니 바람표 형부 주말엔 충분하다 네가 이만 몰래 스테이크 나라 들어간다 봉구 어제 산 똥 모양이 진짜? 네 똥이? 넌 나에게 모욕함을 줬어.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싹싹싹 해물탕 어묵탕 비물맹탕 여탕 남탕 설렁탕 수어탕 가지를 깃발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지렸다 자기 소개하기 장전 그리고 발상 탕탕탕탕 요즘 누가 탕탕거리냐 요즘은 총총이야 화살쳐 총총총총 화살쳐 총총총총 화살쳐 총총총총 화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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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자꾸자꾸 보고 싶고 자꾸자꾸 손이 가고 자꾸자꾸 생각해도 울컥하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을 가진 존재죠 마이노스 통장. 장난이 심했습니다. 다시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10대, 20대, 30대 중 특히 10대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죠. 미친 라임으로 학교 수업 시간까지 사로잡은 마이 마이 미 마이 인칭 대명사. 자 마지막으로 정말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갈고 달린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분이죠. 대한민국에서 국힙 원탑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 중에 아티스트 송해. 오케이 이거로 픽스 시켜.